매일매일 악성 민원인에게 고통받는 공무원을 위한 아이템. 악성 민원 해결사 민원파. 아니 거기 앉아가지고 에어컨 바람이나 쐬면서 그렇게 편하게 있으면 되는 거야? 저 따위로 일해가지고 왜 내가 내 세금에서 월급을 받아 처먹는 거야? 너네 그거 죄 짓는 거야. 반복되는 악성 민원으로 하루하루 지쳐가고 계신가요? 선생님, 위임장 없이는 인감 대리발급이 안 되세요. 아니 아까 전화로는 된다면서 무슨 일처리 이따위로 해? 그런 전화를 주신 적이 없... 됐고! 잘하는 게 뭐야 도대체? 월급 받고 뭐 하는 거야? 돌대가리니? 진짜 공무원들 정말 답답해 죽겠네. 어떻게 유도리가 없어? 오늘도 수고가 많으세요. 제가 사정이 좀 급해서 그런데 이번 한... 유도리도 없어. 일도 똑바로 못해. 시간도 지체. 잘하는 게 뭐니? 똑바로 하는 게 뭐야? 제가 오늘 좀 일정이 많습니다. 다른 일로 바쁘시겠지만 조금만 더 빨리 처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민원팟은 공무원 여러분의 정신건강을 위해 개발된 악성민원 전문 AI 비서입니다. 네, 김포시 민원사입니다. 야! 야이씨! 이 개! 야이씨! 진짜 네가! 야! 네가 등을 낳고 미역국을 먹었냐? 확 죽여버려! 야! 내가 그걸 쫓아갖고 널 죽여버릴 거야! 앞뒤 안 가리고 남발하는 욕설. 대체 뭐 때문에 저러나 궁금하셨죠? 해당 민원인은 본인 매장이 위생 단속에 적발되어 현재 휴업 중으로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에헴. 선생님, 지금 업장이 위생 단속 적발돼서 휴업 당했네. 근데 그 화풀이를 왜 여기서 하고 있어? 뭐야, 무당이세요? 할머니께서 말씀하신다. 시골집에 사과나무가 있어 없어? 없어요.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아유 조상님. 민원팟은 수십만 건의 통화 데이터 분석으로 욕설 속 진정한 속마음을 알려주고 민원인과의 진솔한 소통을 도와줍니다. 아니 아가씨, 그냥 나부터 먼저 해줘. 선생님, 번호표 뽑고 기다리시면 바로 처리해드릴게요. 아이고 참 답답하네. 여기 내 김자하고 친구야 내가. 그래도 해드릴 수가 없는데. 아가씨야, 일한 지 얼마나 됐어? 저 2년 됐어요. 야, 그럼 김상덕이 후배 아니야? 나 김상덕이 선배야. 흔히 얼른 빨리 해줘. 다짜고짜들이 되는 학연, 지연, 혈연. 누군지도 몰라 난감하셨죠? 민원인이 말한 김상덕 씨는 2020년까지 근무하신 분으로 현재는 퇴직 후 다른 시로 이사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선생님, 제가 입사하기도 전에 퇴직하신 분을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김상덕님은 이제 이 동네 살지도 않으신데. 김상덕님 비상 연락망으로 전화 연결 가능합니다. 연결할까요? 그러면 지금 전화 연결 가능하신데 해드려요? 아니, 그럴까진 없고 내가 착각하나 봐요. 자, 난 오늘 갈게요. 자, 수고해요. 민원 파프로로 업그레이드 하시면 전 현직 직원 정보가 추가 제공됩니다. 더 이상 모르는 인맥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뭘 봐, 이 그냥 뭘 안 나와? 내가 넘어가, 이거 죽여버려야 되는데 뭘 봐? 뭐, 얘기해. 들어줄게. 일일이야, 뭘 봐, 이 그냥 눈가를... 민원팟은 억울한 상황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해줄 자동 녹음 기능이 탑재되었습니다. 또한 충격 센서 감지 기능으로 인해 폭행이 발생되면 바로 경찰에게 연락되어 신속한 대처를 도와줍니다. 공무원의 정신 건강을 지키고 업무 효율을 높이는 획기적 기술. 민원계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킬 뉴 테크놀로지 민원팟. 신입 공무원 무이자 할부 혜택까지 민원팟. 지금 바로 구매하세요.